현재 상선의 방향 설정을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간 대규모 지원으로 선대를 글로벌 선사 수준인 100만 TU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현대 상선의 현재 선봉량은 40만 TU 안팎. 100만 TU까지 늘리기 위해선 10조 원 안팎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반면 외형보다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 등 내실을 기하는 전략이 먼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대 상선은 주요 경쟁사들이 흑자 재정을 이룬 상황에서도 막대한 규모의 손실을 냈습니다. 영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국 코스코발 치킨 게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수익성 확보가 우선이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원양 선사인 현대상선의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